What's in my bag 파우치를 보여드리면서 진짜 수납력 하나만큼은 인정.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세요? 진짜 뭔가 배가 쪽쪽쪽 들어가는 진짜 각성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으악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하면서 마취침 쏜 것처럼 이건 진짜 리얼 찐 후기입니다. 콜라겐 진짜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진짜 맛있고 코랄코랄 틴트도 소개를 해볼게요. 요즘 애교살 페이보릿템으로는 볼에 요거 바른 거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끝판왕이다. 향기를 막 내뿜고 있어요. 진짜 이걸 뿌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왔는데요. 제가 드디어 20대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20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한 살 더 어렸을 때랑 다르게 챙기는 것도 더 많고 가방이 점점 꽉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What's in my bag 파우치를 보여드리면서 20대 마지막이 되어가면서 제가 정말 꼭 챙기는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왜 챙겨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자잔. 여러분 일단 우선은 What's in my bag이니까 이제 백부터 먼저 소개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출근을 곧 해야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앞에 화장품이 엄청 많아요. 이 화장품들과 영양제 그리고 제품들을 하나씩 챙기면서 직접 외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방을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 디올 1년에 하나씩 저를 위한 선물로 가방을 선물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나를 위한 선물로 구매를 해서 1년 넘도록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이에요. 명품백을 제가 몇 개 가지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손이 잘 가고 정말 데일리로 잘 들고 다니는 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에 수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짜자잔. 진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고 맥북 프로 13인치까지 들고 다닐 정도이고 이 안에 이제 아이패드도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수납력 하나만큼은 인정할 정도예요. 이제 제가 외국 모델분들의 레퍼런스를 몇 가지 참고를 해봤는데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거나 딱 그냥 닫아서 사용을 하는 걸로 많이 쓰고요. 아무튼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백입니다. 오늘 제가 일하러 가야 돼서 맥북 프로 13인치까지 안에 넣어보려고 하고요. 이 파우치도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파우치 안에다가 마우스도 넣을 수 있고 연결하는 잭도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수납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 드파운드 파우치 안에다가 제가 화장품을 또 알차게 넣어보려고 해요. 전 제가 이제 20대 마지막이 되면서 꼭 챙겨 먹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폴리스랑 유산균이에요. 이 프로폴리스랑 유산균은 진짜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고 제가 홈케어, 이너뷰티 이렇게 집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뷰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피부과 다른 데 의지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잘 챙기자라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매일매일 챙겨 먹는 거는 유산균. 유산균은 진짜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진짜 이 유산균을 먹고 안 먹고에 정말 매일매일 먹었을 때 장 컨디션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제가 먹고 있어요. 진짜 확실히 먹었을 때는 그 배변 활동에 괜찮아가지고 제가 꽤 만족하면서 먹고 있고 이거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잘 먹는 거는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이 프로폴리스는 제가 선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먹은 지는 지금 6개월이 넘을 정도로 꽤 잘 먹고 있고요. 프로폴리스를 먹고 안 먹고랑 정말 면역력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근데 이 프로폴리스 자체가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그 프로폴리스 자체가 항산화에 도움을 정말 잘 주다 보니까 면역력, 항산화, 뭔가 노화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을 하는 영양제예요. 그냥 먹고 안 먹고랑은 정말 꾸준히 먹었을 때 차이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나 앞에 소개했었던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세요? 저는 은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저는 몸무게 변화가 사실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게 한때는 좀
뚱뚱하게 찌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40kg 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할 정도로 체중의 변화가 꽤 크지는 않은 편인데요. 배변 활동이랑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실제로 내돈내산으로 엄청 많이 사먹은 제품이고요. 제가 실제로 잘 먹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찐 후기처럼 소개를 할 수도 있는데 핑크랑 초록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예전에 그 분홍이 초록이가 좀 생각나지 않아요? 안에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써 있고요. 식후에 한 번 정도 또 먹어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고 하는데 꾸준히 먹었을 때 진짜 뭔가 배가 쪽쪽쪽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또 새해 목표 다이어트 생각하고 싶은 또 몰랑이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타민계의 에르메스 이제 이거는 제가 진짜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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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왕 한번 소개를 하는 거 같이 소개를 할게요. 이 오쏘몰 이뮨는 이미 너무 베스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인증 간증템으로 올려주시기도 했잖아요. 저도 뭐 워낙 잘 먹고 있어서 이거는 뭐 진짜 오늘 한번 뒤집어지게 일해보겠다. 나 오늘 스케줄 한번 난장판이다. 라고 하는 날이나 정말 일주일에 중간중간 이렇게 컨디션이 쫙 떨어질 때쯤 진짜 잘 먹는 꿀조합이 있어요. 요거 프로폴리스랑 이 오쏘몰이랑 같이 먹어주면 그날 하루 컨디션은 정말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기초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나 진짜 각성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으악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 프로폴리스랑 오쏘몰 추천을 드려요. 매일매일 출근도 하고 있고 뭐 하는 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각성하고 싶을 때 꿀조합으로 먹어주는데 확실히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먹고 안 먹고랑은 정말 이 저녁에 내가 기절하는 게 달라요. 떡 씰씨 냈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오쏘몰이랑 저 프로폴리스 꿀조합으로 먹어주고 나면 저녁에 그냥 진짜 하면서 마취침 쏜 것처럼 기절은 하지 않더라고요. 저녁까지 조금 더 내가 여유 있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먹고 있는 영양제예요. 이건 진짜 리얼 찐 후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저 꿀조합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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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제가 또 한 살이 먹었잖아요. 우리 몰랑이 분들도 한 살 또 먹었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릴게요. 오니스트예요. 트리플 콜라겐인데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저 콜라겐 잘 챙겨 먹어요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친한 크리에이터 언니, 수피티 언니가 아랑아 이거 자기가 먹는 건데 디자인도 예쁘고 맛있어서 한번 추천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이 오니스트가 그 뒤로부터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니스트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하는 건데요. 피부 구조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거든요. 이런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은 피부의 전반적인 요소를 많이 잡아주기도 하고 두피나 요 모발에도 관련이 있거든요. 피부랑 모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콜라겐 진짜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건 진짜 제가 정말 결과부터 얘기하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맛있는데 효과까지 좋은 느낌?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콜라겐을 알약 형태로 먹었거든요. 알약 형태로 먹다 보면 이게 뭔가 꾸준히 섭취하기도 어렵고 내가 뭔가 억지로 챙겨 먹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액상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어볼게요. 뜯어가지고 쭉 먹어주면 되는데 진짜 달콤한 오렌지 같은 맛인데 상큼하면서도 씁쓸함은 하나도 없는 느낌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오렌지 맛 짱 맛있어요. 오쏘몰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찐 오렌지를 한 통을 싹 갈아놓은 듯한 느낌인데 진짜 맛있고 이거 그냥 밥 먹고 나서 하루에 한 번 좀 먹어줘도 되고 저 가끔은 하루에 두 포씩 먹어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 확실히 알약 형태로 먹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이렇게 액상 형태로 먹으니까 훨씬 더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괜찮았어요. 이건 진짜 찐으로 만족스러워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뭔가 콜라겐까지 같이 챙기는 느낌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먹냐면 제가 방금 먹은 것처럼 진짜 한 팩을 쭉 먹어도
되고 샐러드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요거트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저는 꿀팁이 있는데 집에 스파클링 하나씩 또 있잖아요. 스파클링에다가 얼음이랑 같이 넣어서 타 먹으면 또 진짜 맛있거든요. 피부 안에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엘라스틴 약간 그물망처럼 생겨있고 이 안에는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이 꽉 차 있어요. 이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 차 있지만 25살 이후부터는 쭉쭉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콜라겐은 먹거나 발라서 채워줘야 된다고. 확실히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게 꼭 필수인데요. 콜라겐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콜라겐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는 진짜 집에서 홈케어 자연스럽게 예뻐지자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먹고 많이 바르는 편인데요. 이 안에는 진짜 고함량의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했었던 피부 구조를 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맛있고 간편하다 보니까 쉽게 또 섭취를 할 수 있어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이너뷰티나 콜라겐, 뭔가 모발, 이런 머리카락 두께, 피부 탄력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제가 이 오니스트 브랜드 측이랑 같이 이벤트도 작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제가 댓글란에 또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진짜 수뷰티 언니의 추천을 받아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는 거 왕 추천합니다. 이거는 손소독제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달바에서 나온 손소독제인데요. 뿌리는 타입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향수 공병처럼 생겼는데 제가 솔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향수 공병으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손소독제를 쫙 뿌리면 향도 진짜 좋고 외출하고 나서나 아니면 찝찝할 때 몸에다가 뿌려도 괜찮고 손에다가 뿌려도 되는데 향이 진짜 시트러스 느낌으로 레몬 라임 향이라서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너무 좋고 제가 달바 담당자님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실제로 선물용이나 어디 기프트로 정말 잘 나간다고 하니까 진짜 고급스러운 선물? 이런 답례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데일리로 잘 바르고 있는 코랄코랄 틴트도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영업을 정말 많이 했었던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브릭이라는 컬러고 웜톤 분들 그리고 여름 쿨톤 라이트톤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고요. 진짜 소프트하게 수채화처럼 몽실몽실 몽글몽글 말랑말랑하게 바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입니다. 다음은요. 요즘에 또 정말 핫한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페리페라 누디 플로우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지금 립 베이스로 바른 컬러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영상 올리면 언니 틴트 뭐 발랐어요? 언니 뭐 발랐어요? 이러고 엄청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은 페리페라로 베이스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잘 바르는 거는 클리오의 듀이 블러 틴트 누드 브리즈인데요. 한 번 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술 컬러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살짝 발라서 톡톡톡톡톡톡 해주면 얘도 웨이크메이크랑 비슷한 컬러감인데 웜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존에 웨이크메이크 잘 쓰셨던 분들한테는 블러 틴트로 왕 추천하고 저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톡톡톡 발라주면 입술 사이사이에 사르르르 하고 스며드는 게 진짜 블러 한 듯한 느낌이 드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오늘 챙겨갈 거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나이를 먹고 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선크림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 이것만 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에도 이것만 쓸 예정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바의 선크림입니다. 달바는 마일드, 워터풀, 그리고 톤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잘 쓰는 거는 워터풀이랑 제가 요즘에 잘 쓰는 거는 톤업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챙겨야 돼요. 오후에 진짜 찹찹찹찹찹찹 발라줘야 돼요. 찹찹찹찹찹찹.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또 패드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서 패드를 또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콜마 제조사 걸로 패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몰랑이 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어떡해.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몰랑이 분들이 열심히 또 피드백을 하고 있겠죠. 수부지 전용의 모공 타이트닝 패드를 또 하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처럼 속건조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이스처 메이크업 어패드 만들고 있거든요. 화장이 잘 먹도록 모이스처감을 쫙 주는 패드랑 이건 수부지 전용으로 이제 모공 타이트닝 패드를 또 만들고 있는데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요즘에 또 샘플 하나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애교살 페이보릿템으로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의 피넛 베이지를 진짜 페이보릿템으로 잘 쓰고 있고요. 컬러그램의 애교살 메이커 진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애교살 영상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베스트 페이보릿템을 꼽아보려고 했는데 와 진짜 이 두 개가 압승이었어요. 여러분 미리 스포를 하지만 이 두 개가 압승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들고 다닐 거예요. 발림성 자체가 부드럽기도 했었고 스킨톤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기도 했었고요. 펄감이 인위적이지도 않아서 내추럴하게 애교살을 올리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애교살 꿀템입니다. 요즘 또 속눈썹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속눈썹 고데기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오후가 됐을 때 찹찹 쳐졌을 때 한 번씩 싹 올려주면 예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꿀템으로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솝의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이에요. 요 핸드밤 오후에 한 번씩 발라주면 손 늙는 거 좀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의 또 꿀템은 롬앤의 베러덴치크 페어 칩인데요. 요즘에 제 또 볼에 요거 바른 거 너무 이쁘잖아요. 이것도 롬앤의 페어칩을 발랐는데 내추럴하면서도 뭔가 차분한 느낌의 컬러감을 찾다가 이 페어칩 요즘에 잘 쓰고 있거든요. 요즘 저희 또 페이보릿 블러셔로 한 자리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데 어반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진짜 바르고 안 바르고랑 눈에 이 자괴감의 글리터가 촤르르르르가 다르다고 항상 영업을 하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것도 제가 항상 잘 들고 다니고요.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꿀조합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3CN 더블 노트. 진짜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더블 노트의 이 조합이면 정말 끝판왕이다. 진짜 글리터 끝판왕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요.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더블 노트면 정말 1년 365일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반짝반짝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샤넬의 이거 파리 잘 쓰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크리드의 스프링 플라워를 또 잘 쓰고 있어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 걸 살짝 기대를 하면서 크리드 촥 뿌려주는데 정말 이 스프링 플라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장미꽃이 백송이가 있어요. 그때 백송이가 막 방금 꽃을 펴가지고 향기를 막 내뿜고 있어요. 그 정도로 깊은 플라워 향이 느껴지는 향수예요. 정말 이걸 뿌렸을 때는 내가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아, 막 그 꽃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 몸에서 이 진한 그 꽃의 고농축한 그런 진한 맛이 나는 느낌이라서 진짜 꽃향기 안에서 내가 막 춤추는 듯한 느낌? 진짜 이걸 뿌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꽃에 그냥 흠뻑 취한 듯한 느낌으로 염초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또 잘 바르는 거는 이것도 잘 바르고 있어요. 멜릭서의 비건 립 버터인데요. 이거는 레드 벨벳이고요. 오후에 조금 입술이 건조할 때 한 번씩 발라주고 있는데 이것도 만족스러워가지고 오늘 파우치템으로 같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알차게 파우치까지 챙겼고요. 이 파우치 들고 저는 이제 또 일하러 가보려고 해요. 우와! 오늘 여러분 2022년도에 저의 가방을 공개를 해보고 파우치를 챙기는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파우치 꿀템이나 마침 마이백에 이템이 있다면 한 번씩 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템을 또 구매를 해보고 영상으로 또 리뷰 올려볼 테니까요.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